맛있겠네. 오징어 오징어 썰어. 딱 넣는데 물러 두개 붙일 만큼 하면 돼. 어,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겠네. 그게 청양고추. 색깔이 좋네. 이렇게 파를 먼저 놓고 밀가루를 살짝 발라서 우와, 잘 뒤집었네. 맛있게 보이는데? 계란을 안 넣으니까 노릇노릇해 보이진 않네. 계란을 여기다 입힐까? 아니. 예. 여기다 또 어떻게 계란을 입혀? 사전에 원래 펴다가 계란 뜯은 입히고. 아, 그렇게도 하는구나. 계란을 전에 다 하도 묵다니까 별로. 계란 넣는 거 싫어해. 와, 여기가 훨씬 이쁘다. 응? 여기가 훨씬 이쁘다. 여기 바로 해. 색깔 좋은데? 맛있을 것 같아. 3천원 아치가 두 개 딱. 타가? 타가 더우기가 비싸. 아, 이만큼이? 그럼 파 사고, 오징어 사고, 그러면 집에서 해도 비싸네. 그냥 싸진 않네. 근데 이게 밖에서 먹으려면 한 15,000원을 받아. 하나에 15,000원 받아요. 오징어는 해물타전은 그래야지 돈전을 뽑지. 이건 해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. 해물이 상하니까. 식초. 우와. 아, 파가 밑에 깔려서. 빨리 드세요. 나? 오징어가 맛있다. 다 익었어. 파가 좀 길게 끊어지진 않네. 잘라? 나중에? 맛있어. 맛있지? 고소하지? 그 딱 두 장 나오네. 그러니까 우리가 15,000원 받아야. 파만 해도 3,000원이니까 오징어 값에다가 밀가루에 반죽에 그러겠네. 그게 맛있게 됐네. 감이 딱 맞고.